이번에 할 찌개는 뭐냐면 일명 이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 들어봤어요? 짜글이라고?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뭐냐면 돼지고기를 넣고 찌개보다는 국물이 적고 볶음보다 국물이 좀 많게 끓인 찌개 비슷한 음식을 짜글이라고 그래요. 끓는 그 모양을 보고 짜글이라고 하는 거, 짜글짜글짜글. 근데 그 짜글이에 김치를 넣으면 김치 짜글이가 되는 거예요. 뭘 넣느냐에 따라서. 그러면 짜글에 들어가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돼지고기를 써요. 돼지고기도 이왕이면 요새 경기 어려우니까 가격이 저렴한 부위. 그럼 보여줄게요. 이건 목살이에요. 그죠. 지방 여기는 가격이 100g당 얼마라고 써 있어요? 2,870원. 그러면 요거는 100g당 얼마 되죠? 1,100원. 어때 가격이? 훨씬 싸네요. 훨씬 안가격인데요. 이거는 부위가 특이하게 생겼죠? 네. 뭔가 좀 질길 것 같지 않아요, 느낌? 네네네. 뭐지, 이거? 기름. 이거는 사태라고 그래요, 사태. 다리. 아, 돼지고기 사태. 네, 사태. 사태가 어딜까요? 외우기 쉬운 게 알통이라고 생각하면 돼, 사태를 보시면 이렇게. 어, 엄청 두껍네, 이거. 엄청 두껍네. 이게 지금 알통. 이게 갈라놔서 그래요. 알통. 이게 이 상태, 이 상태, 이 상태, 이 상태. 이제 알겠죠, 알통. 네, 알통. 잡아주고, 잡아주는 알통. 짜글이를요, 충청도 일대 밑에 지방에서 어떻게 먹냐면 그걸 해서 쌈 싸먹어요, 고기만 건져서. 그러니까 쌈 싸먹을 고기니까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좀 저렴하게 가족끼리 외식하기, 외식으로 집에서 해먹기 좋은. 특히 사태는 쫀득쫀득해, 이 부위가. 닭모래 집 같다. 그렇게까지 쫀득하진 않아요. 하지만 마치 닭모래 집처럼. 마치. 일단 양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대충 이거 두 컵 정도 쓸게요. 몇 인분 기준이에요? 한 가족. 우리 뭐 한 네다섯 명이 먹을 양? 그럼 딱 한 가족 되겠네. 두 컵 이상 드시면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게 뭐냐, 나머지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짜글이는 들어가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마음대로. 네, 내 마음대로 고기만 들어가면 되고 내 마음대로 넣으면 되는데 좋아하는 거? 여기서는 양파 정도, 그렇죠? 네, 파. 보통 짜글이를 끓여서 파에다가 싸먹거든요. 파를 데친 거를 파하고 고기랑 싹 싸먹어요. 그러니까 파를 좀 많이 넣어야 돼. 세네 개 넣는 거네. 그렇죠? 단단.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 좀. 버섯. 아. 마늘, 간마늘. 썰어서 준비. 양파. 파도. 쌈 싸먹는 정도로 쓰려면 약간 퉁퉁 길쭉길쭉하게 이 정도로. 와, 파는 이 정도 만들어도 될 것 같아. 자, 하나 반만 쓸게요. 새송이도. 자, 요거는 준비 끝. 네,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짜글이 찌개처럼 찌개나 국에 필요한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. 이게 그 이제 하시는 게 찌개용 맞는 맛간장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만능 간장. 이거 만들 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? 국간장. 간장. 국간장 어떻게 하는 거야? 국에 들어가니까 국간장. 아, 그래. 국간장. 그 다음에. 진간장. 진간장. 어. 맛술. 맛술. 여기에 필요한 게 파. 대파 정도. 이렇게 이 정도. 그 다음에. 버섯. 표고. 다시마. 뭔가 일단 이거 넣으면 국물 시원하겠다. 그렇죠. 자, 요거는 준비 끝. 네,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걸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예, 불려서 써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한 다섯 개 정도 불려볼게요. 물에 부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해볼게요. 간장하고 진간장하고 국간장을 1:1로. 1:1. 하나. 자, 1:1. 네. 국간장과 진간장 1:1. 맛술. 맛술 반 컵. 그 다음에 파는 이렇게 반 갈라서 빨리 파향이 빠지라고. 아. 이렇게 해서. 길게 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? 나중에 잘 건져내게. 건져내게? 건져내라고.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려면 파는 건져내야 돼. 파가 제일 먼저 상하니까. 아. 말린 표고 이렇게 잘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? 향이 빨리 나오라는 거지. 향 최대한 빨리 빠져라고. 자, 이렇게 썰어서 넣어요. 익혀주세요. 자, 보세요.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불을 줄여주시는 겁니다. 한번 푹 끓었을 때 불을 그때 줄여서. 불을 약불로.
아까 육수를 최대한 뽑아내려고. 그렇지. 이게 오래 끓여야 파하고 표고버에서 좋은 맛이 다 나오죠. 그렇죠? 여기다 이제 다시마 끓어오르면 딱 넣고 조금만 끓일 거예요. 집에서는 대략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. 간장이 향이 너무 세가지고 다시마 몇 개랑 표고 몇 개 들어갔다고 향이 다르겠어라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. 완전 그 간장 향이 날아가고 그 약간 바다 향기가 살짝 나는. 여기다가 그냥 아까 우동면 넣으면 우동이야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완전 육수. 와, 여기에 샤브샤브 그것도 생각했는데. 어! 아! 샤브샤브. 여기다가 물 조금 더 부어가지고 네. 샤브샤브 고기 넣고 막 야채 넣고 하면 샤브샤브예요. 아니 차갑게 시키면 폰즈 소스 같이. 네, 다 가르쳐줬습니다. 하세요. 이제 가. 짜글이 찌개 끓이는 기본은 짜글짜글한 게 찌개하고 볶음하고 차이는 뭐라고 그러죠? 물량. 지금 내가 여기다 물을 부을 건데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먹을 거냐, 고기를 삶아서 국물을 먹을 거냐에 따라서 순서가 다르죠. 아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? 나중에 쌈싸 먹으려면? 쌈싸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나중에는. 아, 스마트하죠. 쌈싸 먹으려면 고기의 육즙이 좀 있어야. 그렇죠? 그렇죠, 그렇죠. 자, 그러면 여기다 물을 고기의 두 배를 일단 보통 잡으면 돼요. 네 컵. 하나. 둘. 물이 끓어오르죠? 네. 끓어오르면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먼저 봐요. 아무래도 국물 덜 빠지죠. 바로 딱 익으면 멈추게 되니까 겉에가 바로 뜨거운 걸로 탱겨버립니다. 짜글인데 얼큰하게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마늘. 마늘 간마늘 하나, 고춧가루 두 개.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고추장 하나, 둘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준비했던 채소들을 집어넣겠습니다. 이렇게 쫙. 어우, 많다. 이게 볶음 같지 않아요, 지금? 국물이 너무 없잖아요. 그렇죠? 네. 채소에서 걱정하시지 않아요? 그렇죠. 아, 채소에서 국물 나옵니다. 네. 지금 상태하고 좀 이따 봐봐요. 이제 끓어서 올르면 국물, 국물이 흥건해지지. 뭔 느낌? 국물 양이 들어갑니다. 표고버섯하고 좀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. 반 컵 좀 안 되게. 반 컵 좀 안 되네, 그렇지? 5분의 2 정도 되겠네, 그렇죠? 5분의 2. 넣는데 짜면 어떡하지? 물을 넣으면 돼, 그렇지? 싱거우면? 더 넣으면 돼. 간장 넣으면 돼. 간단하잖아요, 자. 싹. 와. 맛있지? 웃기죠 이거? 뭐지 이 깊은 맛은? 이 정도면 거의 라면 스프 수준. 그니까. 라면 스프급인데? 진짜 라면 스프. 사기 팁이지. 라면 스프급인데? 아무거나 찌개라고 쉬고 만들어 놓고 저거 부어 넣으면 그냥 깊은 맛. 맛있는 깊은 찌개 될 것 같아. 이쯤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오늘 김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약간 간을 약간 싱겁게 했어요. 아우 신기하다. 김치를 이 정도만 넣어주고 크면 좀 잘라줍니다. 김치가 들어가니까 향이 또 확 달라지네. 또 새콤해지는 것 같아. 어우 맛있겠다. 순한 거는 자 달걀을 깨서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